레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또 전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거냐면은 공소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김 직업 종교가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뭐 그리고 죄명을 보니까 강제추행, 명예훼손, 누구를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명예훼손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 공소가 돼 있으셔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분의 공소 사실을 정리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바로 김 목사님이죠. 1994년부터 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5월경부터는 서울 서부에서 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언론 및 방송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즉김 목사님은 현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엔터테인먼트라는 유명한 기독교 연예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자 청년은 배우 지망생으로 2018년 3월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면서, 즉김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2018년 3월부터 받는 청년 신도였다라는 거죠.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장기 현장 실습 지원서를 제출 후 현장 실습을 하던 사람이다. 즉이 청년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한 남자 청년이어서 학교에 다니다가 배우 지망생으로 발탁이 되고, 이김 목사님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와서 현장 실습도 하고 배우로서의 꿈을 키우던 중에 봉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30, 23시경, 밤 11시죠. 그러니까 2018년 9월 30일이니까 벌써 시간이 1년하고도 6개월 정도 이상 지났습니다. 피고인 김 목사님께서는 9월 30일 밤 11시, 너무 늦은 밤이죠. 이때 시에 있는 김 목사님의 집에서 피해자 남자 청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즉김 목사님의 집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 청년이 이 전화를 받고 목사님 댁에 가서, 아, 목사님이 이 늦은 밤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한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담을 해주실래나 보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이 청년이 김 목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김 목사의 집으로 밤 11시에 전화를 받고 가게 됐다. 일단 시간이 좀 심상치 않죠. 너무 늦은 시간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김 목사님이 잠을 자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랑 잠을 자면서 이게 뭔가 막 깊은 어떤 상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려나, 밤새 전해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청년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읽습니다. 옷을 그대로 입고 자려하던 피해자에게, 즉, 이 청년이 목사님이 자자고 그러니까, 아, 내가 목사님이랑 밤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입던 차림 그대로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갑자기 김 목사가, 넌 집에서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느냐? 라고 말하여 상의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하였다. 즉, 김 목사가 피해를 받은 남자 청년한테 넌 집에서 잘 때도 옷다 입고 자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청년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당한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김 목사는 하늘을 보고 정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 남학생을 향해 옆으로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볼과 목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 위에 피고인 김 목사의 허벅지를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김 목사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즉, 동성애를 제대로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20대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학문 선교를 당하지는 않았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예훼손이 뭐냐? 이김 목사가 자신의 양인, 제자인 남자 청년 배우 지망생을 성추행하였다라는
동성추행이죠. 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2019년 2월 18일, 즉 이 성추행 사건은 2018년 9월 30일인데 벌써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지난 거죠. 5개월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너무 이게 가슴 아픈 일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 목사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피해자가, 즉 이 배우 지망생이었던 남자 청년이 호스트바에서 일한다. 그리고 그곳 호스트바에서 학문성교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호빠 출신의 학문파를 했던 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피해자의 멍든 가슴을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고, 2019년 2월 23일자 범행,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입에도 담기 어려운 내 제자였고 나한테 성패를 입은 동성 제자에게 정말 그 제자의 명예를 호빠에서 일하고 항판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운 다음에 불과 5일 있다가 이번에는 전화로 다른 사람한테 또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걔가 게이바에서 일, 호빠에서 일했어. 걔는 피해당한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호빠에서 일을 했고 게이바에서 학문파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라는 말을 해서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번에는 세 번째 또 칼로 찔러버렸다 라는 것 때문에 현재 검사가 공소장을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전화 인터뷰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 하기 전에 미디어 대표 김윤 누구인가? 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김 목사 소개 글을 통해서 이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블로그에 김 목사 소개 글은 2020년 1월 23일, 즉 한참 이 사건이 형사건이 돼서 경찰 조사가 벌어지던 바로 그때 올라온 글이니까 이거를 보시면 정말 이렇게 조사를 받는 분이 이런 소개글이 블로그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보는데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디어의 김 대표의 학력을 살펴보면 학력 대학교 행정학과,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내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그의 학력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는 남녀판 콧날, 깨끗한 피부 등 준수한 외모를 자랑한다. 그가 50대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저는 참 목사님 소개글이 이런 글, 글쎄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의 경력을 살펴보자. 경력, 사단법인 이사, 신학교 부이사장, 현 교회 담임 목사, 현 협회 예술교류위원장, 현 미디어 대표이사, 현 스쿨 대학원 개원 교수, 현 선교회 법인이사, 현 대학교 교수, 전 TV 케이블 방송 회장. 그의 경력은 법인이사, 신학교 부이사장, 교회 담임 목사, 협회 위원장, 미디어 대표, 대학교 교수, 선교 법인이상, TV 회장 등등 말도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다. 그는 평소에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저녁 10시까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다. 거기에 주일 성교까지 꼼꼼히 준비하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경력, 외모, 체력을 겸비한 인물이며,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경력, 체력까지만 해도 그렇다 쳐요. 외모든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외모를 소유하고 있다? 야, 여러분, 제가 앞만 봐도 이것은 자기를 너무 드러낸다? 이런 소개로 보이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네요.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사역에 힘쓰고 있다. 제발 김 목사님, 이 글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사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게이로 만드는데 동성애로 만드는데 힘을 쏟아주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피해 입은 학생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서 나 때문에 동성 성피해 방한 학생이 정말 인생의 미래가 목사님한테 성피해 받아서 어두워진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부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예, 네.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제 드리는 카톡을 안 보시던데. 아, 예. 통화 괜찮으시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이제, 뭐, 목사님, 어쩌면, 와, 이렇게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그, 명예훼손 부분은, 뭐, 이게 맞고요. 강제추행 부분은, 이걸 인정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한테 가서, 조사했고요. 요거에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스한 거는 인정을 하신 걸로 입마 키스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입맞춤하신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럼요, 네, 그걸 인정하죠. 이 공소장대로 2018년 9월 30일 날 늦은 밤이죠. 그때 입맞춤한 거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네, 그걸 인정하죠. 그 증거나 증인도 가서 진술한 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검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학생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웠다는 거는 사실인가요? 그렇죠. 우리 잤으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장님, 그 입맞춤을 한게 어떤 뜻일까요? 전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제가 진술을 그걸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통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통상적이지 아니한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분 검사한테도요. 내가 너무 올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너무 친하고 청소년 목회를 하다가 그랬던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정을 했어요. 올드했다. 그럼 뭐 잘못했다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또 학생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는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신체 접촉이 아, 노노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호수입니다. 오늘은 미디어로부터 받은 내용 증명을 토대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긴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대표는 2019년 6월 18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이고, 현재 미디어 대표를 김 대표로 소개한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이 잘못된 정보와 함께 미디어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래서 업로드된 동영상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 증명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첨부 자료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미디어의 대표자가 김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미디어에 보면은 임 씨가 대표이사로 2019년 6월 18일 취임한 것은 사실인데, 보시는 것처럼 김 목사님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내 이사로 계속 회사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토어, 요거는 바로 어제 캡처한 사진입니다. 미디어가 스토어라는 온라인 판매 회사도 설립해서 네이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 정보를 보니까 상호명 주식회사 미디어, 대표자 김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스토어가 네이버에 파는 상품이 쭉 나와 있는데, 추천드리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추천드리는 상품이 누디 팬티. 팬티를 추천하고 있네요. 25,000원. 팬티가 25,000원이면 제 생각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참 제가 민망하게도 김 목사님을 소개할 때마다 팬티가 주요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는 팬티만 입게 한후 덮친 동성애 목사라는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미디어가 네이버의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추천 상품 1번이 누디 팬티, 25,000원짜리 명품 팬티를 팔고 있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인물 소개 정보가 있는데, 김에 대해서
미디어 대표라고 뉴스 대표 TV 대표라고 당당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 정보 확인이 2020년 1월 8일 즉 김 목사님이 대표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바뀐 이후에도 관계자들은 미디어의 실제 대표가 김 목사다 라고 확인을 해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그거야 어쩌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삭제가 안 되는 등 혹은 변경이 안 되는 등 사유 때문에 인터넷에 그렇게 남아있는 건 아니냐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메일은 저희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 4월 17일이죠. 이때 미디어의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낸 항의 메일 중 한 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김 목사는 누구인가? 라는 글은 교회 청년이자 미디어 직원인 김땡땡 형제가 올린 글이더군요. 자, 이 김 목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저번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미디어 대표 김은 누구인가? 라는 소개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드리면 목사님께서는 김 목사님이죠. 인터넷도 잘 못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을 직원들이나 청년들에게 시키시고 부탁하십니다. 1월 중순경에 즉 2020년 1월 중순을 말하고 있어요. 김 목사님께서 회사 노출이 잘 되지 않으니 노출될 수 있도록 올려봐라 해서 직원인 김땡땡 형제가 올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미디어의 정식 직원인 김땡땡 형제가 김 목사님이 회사 노출 잘 되게 소개글을 올려봐라 라고 해서 광고를 올린 글에 자기 회사의 대표가 김이다 라고 올렸는데 그러면은 직원이 우리 회사 대표가 현재 김이다 라고 떳떳하게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바로 이 시점에 실제 소유주 혹은 실제 대표가 누굽니까? 당연히 김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은 현재 대표이사 이분은 누구냐? 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은 미디어의 그간 직원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원인 임을 대표이사로 올리고 그리고 김 목사님은 사내 이사로 자신의 포지션을 바꿨지만 이 미디어 회사의 실제 소유주 그리고 실제 운영자 대표 이사는 여전히 김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이메일이 증거로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메일을 보시는 것처럼 김 목사님이 미디어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시 김 목사님께서 사내 이사로 자신의 지위를 변경하고 직원인 임을 이 회사의 대표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시점은 작년 하반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미 사실은 이 해당 사건이 한참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곧 검찰로 인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었고 이것이 만약 재판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재판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밀 재판을 한다면은 재판 과정에 외압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작용해서 정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떳떳이 국민들한테 재판 과정을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 건에 대한 공소 내용, 지난 레인보우 리턴즈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것은 당연히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곧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고 김 목사님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서 미디어의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으로 직원이었던 젊은 임이라는 사람을
올렸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김 목사님께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내가 명의만 대표이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 임님이 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무거운 잘못된 짐을 또 이거는 합법적인 일도 아닌 거죠. 이런 짐을 지우는 게 과연 목사님이 성도한테 할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까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글은 저한테 김 목사님을 옹호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내려라 라고 항의했던 다른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 또한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수차례 보내시고 아마 저희 병원도 무작정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항의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메일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공소장이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즉 공소장 내용 가지고 방송을 하면 안 되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죄인으로 판결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목사를 공개적으로 유튜브 제목 중에 동성애 목사라고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단정이며 인권침해 아니냐, 그리고 동영상 내려라, 이런 큰 틀에서 항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김 목사 측이 가지고 있는 작전 혹은 꼼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기총 사무총장을 하실 정도면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보여지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을 몇 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속에 숨은 작전이랄까 꼼수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재판 일단 시작되면은 대법원까지 판결 나는데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판결이 다 난 이후에 방송해라 라고 이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면서 현재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을 내려라, 안 내리면 소송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 기다리려면요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벌써부터 시작된 김 목사의 자산 은닉, 그리고 회사 감축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역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신분 세탁이 3년이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3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성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정말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신분을 세탁하고 자산을 숨기는 시간을 벌어주는데 전 한기총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시는지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따름이고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건모 씨 사건 등등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들은 일단 경찰에 고발이 되면 어떤 혐의였는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 건은 이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 쪽에서는 인내하고 참고 참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런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의 기도, 정말 이분이 끝까지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서기를 바랬던 저희들의 마음의 손을 무시하신 채 보니까 법인 세탁하시고 그리고 유령 목사님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압박을 가하시고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다윗처럼 엎드리고 회개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협박으로 저 같은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가족 여러분,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를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은 정말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굴하지도 않고 그리고 멈추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